일하고 있는 박현이라고 하고요.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저희의 글씨체를 썼는데 글씨체를 보내지 않다 보니 깨졌네요. 죄송합니다. 예쁜 글씨체인데. 네. 조금 사전에 말씀드리면 저희 지금 사무실에 행위자분이 계속 찾아오시고 전화를 해서 지금 제가 온통 신경이 지금 사무실에 좀 있다라는 사전 양해를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틀 전에 이분 긴급분리했고 이틀을 모텔에서 함께 저희 직원이 보냈고요. 오늘 이제 요양원에 입소를 하셨는데 행위자분이 저하고는 계속 통화를 하셨지만 음주 상태에서 이제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로 계시다가 오늘 이제 제가 없는 사이에 기관을 방문하시고 지금 기관에 좀 이제 상황이 네, 있어서 지금 직원들이 계속 뭔가가 곤란한 상황이라 제가 계속 좀 신경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가족입니다. 네네. 당신의 관심 한 통의 전화 변화하는 장애인의 삶. 저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만들어낸 로고이고요. 누군가의 관심이 누군가의 전화 한 통이 장애인의 삶에 변화를 줄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었고요. 저희는 그래서 다른 학대 신고 의무자나 이런 분들한테 신고의 의미를 말씀드릴 때도 저희한테 신고해 주시는 건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 피해를 입었던 장애인의 삶을 바꾸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신고가 필요하다. 우리의 목적은 행위자를 처벌하는 거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 문구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현재 2019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북부 장애인 권익공호기관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희는 2017년에 먼저 경기북부 장애인 인권센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7년부터 이 기관에서 일하고 있고요. 밑에 제가 이제 구구절절히 제 이야기를 써놓은 건 제가 이제 정당활동도 했고, 인권단체 활동도 했고, 공무원 활동도 했고, 법학을 전공하기도 했고, 사회복지 자격증도 있고, 이런 경험들이 권익공호기관에 일하면서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회의하거나 이럴 때 나의 역할은 당신들한테 나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방향을 찾는 데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아까 은건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권익공호기관에 오는 사례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사례들을 이해하고 피해자와 행위자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경험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도 있고 학교 안 청소년도 있고 이런 것도 그의 삶을 존중하는 그런 것들도 일상에서의 삶도 또한 필요하기에 권익공호기관 직원들은 정말 다양한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 저희 기관은 장애인복지법과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하는 지역은 경기 북부 10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고요. 경기도 장애인권익공호기관은 경기 남부 수원에 위치하고 있어서 경기도의 21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탁 법인은 경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이고요. 이곳은 장애인 당사자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현황을 좀, 아이고, 다 깨졌네요. 네. 잠시만요. 제가 다 외우지 못하고 있는데 깨졌네요. 네, 수치들을, 그 페이퍼에는 인쇄가 됐는데, 네. 페이퍼를 좀 봐주시고요. 경기도는 면적이 전 국토의 1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요. 인구는 1,35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전체 인구수는 전 국민의 21%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면적으로 봤을 때 경기 북부는 경기도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넓은 면적이고요. 서울이 제곱키로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5배 정도의 넓은 면적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구수는 경기 북부가 350만이고요. 인구는 부산보다 크고요. 인천보다 큽니다. 경기 인원, 인구 자체가 많아서 경기 북부의 인구도 광역지자체들보다 상당히 많은
수고요. 등록 장애인 수도 경기 북부만 16만입니다. 경기도 전체에서 29%를 차지하고 있고요. 경기도가 전체가 56만 9천 정도의 전체 인구 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인구는 전국 등록 장애인의 22%. 꽤 많은 인구가 지금 경기도에 살고 계십니다. 네, 저희 경기도의 상황이고요. 저희 수탁법인이 경기장애인자립센터 협의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이고, 글씨를 알아보기가 좀 힘드네요. 죄송합니다. 네. 현재 수원에 위치하고 있고요. 장애인들의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명 IL이라고 부르는 단체고요. 그 IL을 중심으로 구성된 곳이 저희 법인입니다. 중앙에는 이제 중앙 단위에서 보면 전국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라는 곳이 있고 장애생활센터 연합회라는 곳이 있는데 저희는 협의회 소속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저희 그 권익공호기관들 수탁법인들의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 당사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수탁법인을 갖고 있는 곳들이 있고요. 아니면 사회복지법인이 있는 곳들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단체 중심도 있고요. 네, 그중에서 저희의 장점은 저희 법인의 장점은 현재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L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홈이 지금 저희 법인에만 22채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2017년에 처음에 저희 사무실에 일하게 되면서 긴급 분리를 해서 바로 체험원 입소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 법인이 체험원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다른 그 전에 운영하고 있던 인권센터들도 그 역할을 하지 못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의 장점으로 제가 언제나 자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체험홈이 포화 상태라서 입소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탈시설 내지 피해장애인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조사하면서 시설 자진 폐쇄를 하시겠다는 분들도 있어서 다 전원 조치를 요청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립을 하실 방법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만 지금 한 일곱, 여덟 분 저희한테 그 요청을 하셨지만 저희가 다 소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기관 연혁은 경기도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2012년에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수원에 하나를 설치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을 담당했었고요. 17년에 이제 경기북부 장애인 인권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저희 전신이고요. 그 뒤로 처음에는 저희도 4명 직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2018년에 저희가 6명 직원으로 네. 18년에 저희가 6명으로 늘었는데, 이때 방법은 예산을 주지는 않아서, 저희 센터장님에게 비상근을 하십시오. 저 도저히 상담 직원이 없어서 상담이 버거워서 안 되겠습니다. 센터장님 비상근 하시고 그냥 업무 보세요. 월급 안 받고. 이렇게 해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좀 무모한 일이었지만, 어쨌든 법인도 그거에 동의해 주셨고, 센터장님이 비상근으로 근무를 해 주시면서 인원을 좀 늘릴 수 있었고요. 2019년에 경기도의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존에 있던 장애인 인권센터와 장애인 권익공호기관의 역할을 합치는 그래서 두 개의 기관을 하나로 만드는 조례 개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경기북부 장애인 권익공호기관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9명으로 인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사업입니다. 아까 은 관장님이 말씀하실 때 지역 장애인 권익공호기관은 아마 5개 정도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학대와 관련 업무들만 중심으로 있었는데요. 저희는 현재 조례에 규정돼 있는 사업만 12개 항목을 하고 있고요. 9명이지만 사실은 차별 업무가 5명, 그 상담 아니 그 외에 사업 업무 영역이 3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정책 연구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한테 매우 버거운 사업입니다. 이 조례로 인해 개정돼서 차별 업무를 하고 있는 곳들도 다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뭐 저희에게 주어진 사업이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프로그램 연구 개발, 뭐 실태조사 및 교육,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시군 모니터링. 그 지금 연결하고 있으니까 잠시만 네, 기다려 주십시오. 네, 컴퓨터가 좀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네. 주문을 돌발상황 계속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 대가 하는 게 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복구가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책연구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단위는 연구개발자들이 해야 될 업무인데 저희 기관의 업무로 들어와 있어서 저희에게 좀 과중된 업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방법을 찾고 있지는 못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조직 구성, 운영위원회와 학생사회판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회를 두고 있고요. 운영위원회는 저희 기관 운영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일반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회의이고요. 학대사례판정위원회는 저희가 현장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례회의를 했으나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거나 학대인지 판정하기 어려울 경우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는 회의입니다. 네. 그다음에 법률자문위원회는 저희가 변호사님, 저희가 사례를 지원하면서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 노무사, 인권활동가 등 다양한 잠시만요. 이게 영역에 화면 공유가 좀 꺼져 있어가지고 잠시만. 지금 이거였죠? 네네. 예. 화면 공유는 이 화면 공유가 이거랑 지금 따로 놀고 있는데? 이 화면과? 지금 그냥 PPT 밖에 나와 있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한번 편하게 안 되게 다시 지금 이런 것 네, 지금 다시 아, 네네네. 네네. 아, 이제 공유되고 있다고 하니까 나 네네. 네. 네, 이렇게 구성된 법률자문위원회를 두고 있고요. 네, 관장님 계시고 제가 권리용호 팀장을 겸직하면서 총괄팀장을 보고 있고요. 저희는 좀 다른 지역에서 볼수 없는 좀 독특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곳은 보통 팀 체계가 한 팀으로 구성되는 곳이 있고요. 두팀 정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제가 오랫동안 근무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전체 이제 기관장님들 좀 변경이 있으면서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사무국장과 같은 역할을 좀 필요로 해서 총괄팀장이라는 직위를 달았고요. 권리공호팀은 사실은 제가 이제 팀장의 자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희 기관 내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자리인데, 외부에서 이렇게 사람을 데리고 왔을 경우에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사실은 현재까지 공석으로 두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좀 연차가 쌓여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제 팀장을 선임하는 거를 내부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는 저를 포함해서 5명의 권리공호팀이 있고요. 그중에 변호사가 1명, 상담원 3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권리공호팀에서는 신고 접수 받고 현장조사 실시하고 응급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한 후에 저희는 사례 판정을 위한 사례회의를 주 1회를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회의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됩니다. 신고 접수부터 사례 판정, 지원계획, 종결론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때는 사례회의가 정말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저희 신규 직원이 들어왔는데, 그 직원이, 회의가 이렇게 길은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너무 다들 활발하게 얘기하셔서 그것도 너무 놀랐어요. 이랬는데, 이제 오래된 연차가 있는 직원이, 선생님 일하시다 보면 이 시간이 간절해질 때가 있으실 거예요. 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의 입장에선, 그 회의를 주도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선 길게 항상 회의하는 게 직원들한테 미안했는데, 직원들이 그래도 이 시간을 되게 감사하게 여기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거에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에 제가 나름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네. 이렇게 사례회의를 통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지원들은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복지 자원은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민간 자원이나 공공 영역에 있는 장애 등록 서비스라든가 활동 지원 서비스, 주간 활동 서비스 이런 바우처 사업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가족 내에서의 학대 같은 경우 양육의 부담으로 인한 학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양육 강경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자원들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지원은 저희가 병원을 모시고 간다든가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것들이고요. 심리 지원은 이제 심리 상담을 통한 여러 가지 피해자에 대한 회복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주 지원은 저희가 쉼터를 입소한다든가 아니면 체험업 입주를 위해서 자립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립 지원을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계시던 분들은 아무래도 체험업이라든가 쉼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동생활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립이 바로 가능하셔, 자립해서 본인의 일상생활이 가능하시다라고 생각되면 시와 협조를 통해서 임대주택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주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법 지원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고소 대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고소 대리를 하기도 하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저희가 신뢰관계로 동석을 한다든가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보통은 저희는 사법 지원은 저희가 고발하거나 당사자가 고소에 참여하신 사건은 1심 재판까지는 참여를 하고 의견서를 낸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검찰과 재판부에 저희들의 의견을 계속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들이 다 끝나면 이제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계신지를 확인하는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요. 6개월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법률자문위원회 구성, 학교사회판정위원회가 이제 권리공호팀의 담당 사업이고요. 교육정책팀은 아까 앞에서 얘기한 저희들이 버거워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요새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권보장 프로그램 연구개발, 편의실태 조사 사업. 인권보장 프로그램 연구개발은 저거 사업이 어떤 것이다라는 정의는 사실 없다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 이런 것들은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드는 사업들이 이제 활동보고서를 좀 저희가 아직 안 드렸나요? 저희 활동보고서를 갖고 왔는데 그 내용들에 보면 경찰관 대상으로 수사에 필요한 학대 대응 제목이? 수사 안내서? 이런 이름으로 만들어서 제출한 적도 있었고요.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학대 사례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작년에는 활동신고, 활동보조인을 대상으로 신고 의무자에 관련된 책자를 발행해서 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대상별로 저희들 책자를 발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편의실태 조사 사업은 지금 현재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된 사업이긴 한데요. 지역사회에서 공공기관이라든가 장애인의 편의시설과 관련된 모니터링, 실태조사를 통해서 개선하거나 이런 사항들을 제출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지자체의 조례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장애인의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북구 10개 시군에서 현재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곳은 3개 시만 수립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장애인과 관련된 인권증진 기본계획이 각 지자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기도는 3년마다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자체에도 전반적인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갖고 사업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시고 있어서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만 지역에선 잘 반영되지 않고 있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일단 담당자들의 의지가 별로 없으시고요. 이 사업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공무원분들도 잘 모르세요. 학대 예방 교육하고 있고요. 이런 인사나 노무 등등의 행정지원, 그 운영위원회 개최, 운영 이런 것들이 교육정책팀의 사업입니다. 네, 경기북부 신고 접수 현황을 잠시 보시면 작년 총 저희가 접수한 사례 293건이었고요. 학대 의심은 134건, 차별 18건, 일반 상담 141건. 학대 피해자 장애 유형을 보시면 75.8%가 지적장애인이세요. 네, 그리고 성별은 남성과 여성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고요. 거주 유형으로 보시면 재가장애인이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네. 공유화면을 제가 화면 공유했는데요. 안 됐어요. 아까 됐다고. 네네. 다시 해볼게요. 네. 내리시고 그 전화면 아까 이걸 잠깐 이걸로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새로 공유? 네 새로 공유를 하셨을까 했던 거. 예 이거 한 상태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공유를 해보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잠깐만 이게 지금 여기서 이게 왜 이러지? 파일을 이걸 닫고요. 네. 아 여러 개 지금 켜져 있네요. 다 꺼버릴게요 지금. 화면 공유가 이렇게 하고 지금 이거 된 거잖아요. 다시 누를게요. 이거죠. 잠깐만요. 왜 그러지? 도를 눌러놓을 때 됐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예. 아, 네 지금 되고 있어. 아 거꾸로요? 네. 네. 거주 유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가 73.9%로 지역사회에서의 학대 피해가 많고요. 거주 시설도 여전히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학대 사례 판정 결과를 보시면 정서적 학대가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었고요. 저희 기관에서는 학대 유형은 65건이었고요. 비학대 57건, 뭐 잠재위원 10건 이 정도로 저희들은 판정을 했고요. 학대 사례 중에서는 정서적 학대가 좀 높았고요. 작년에는 그 거주시설 중에 장애 청소년 중심으로 있는 운영되는 시설이 있었거든요. 장애인 복지시설은 사실은 청소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원래 영유아, 6세 미만의 영유아만 있고 그 외에는 모두 그 장애 유형별로만 기준을 두고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아동기에 아동기 청소년 학령기에 있는 친구들 장애 친구들이 비장애 아동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오늘 좀 어려움들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특이하게 이렇게 20살 미만의 학령기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시설이 있어서 그 시설에서 좀 신고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좀 정서적 학대 건수가 좀 높았습니다. 작년에 특이한 상황이고요. 네. 경제적 착취 비율 높고요. 네. 그다음에 학대 조사는 120건 실시했고요. 응급 처치는 5건 있었습니다. 피해자 지원용은 1092건 중에서 저희 직원들이 이제 여기서 나타내는 상담은 저희 직원들이 피해자나 행위자 또는 관련자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 나누고 상담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나눈 거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거주 지원이 14.15%, 사법 지원이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교육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행위자나 피해자에 대해서 교육 부분이 자기 권리용어 교육이든 행위자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법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권익공호기관에서 이 교육을 연구하고 커리큘럼을 만들어내거나 이럴 수 있는 여건들은 현재 대극 있지 못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행위자 교육과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들을 좀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장애인 차별 사례는 18건 중에서 고용에 대한 게 39%였고요. 재활용역, 뭐 시설별 접근, 사법행정. 사법행정은 요 비율은 저희게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건의 피의자로 있으시면서 이제 진술의 신뢰관계인 동석이라든가 이런 걸 요청하신 사례들을 저희가 사법지원으로 적었습니다. 뭐 상담은 1인당 상담 건수는 저희가 뭐 이 통계는 정확한 통계라고 보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 중에 팀장님이 상담하신 거 절반만 써도 저희가 훨씬 많을걸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전화가 끊고 바로 오고 끊고 바로 오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사실은 상담 통계에 입력하지 못하는 상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저보고 맨날 이제 제가 그런 상담이 그 기록이 제일 늦어서 직원들한테 제일 많이 혼나거든요. 어디 가서 출장 다녀와도 그 기록들을 남겨줘야 되는데 제가 매번 이제 계속 다른 상담을 이어지다 보니 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정책팀 사업까지도 함께 보다 보니 조금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담이 저희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되고 있지만 뭐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담 및 지원 통계를 보시면 학대 사례를 중심으로 봤을 때 한 건당 96건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최고 많은 기간으로 따졌을 때 가장 오래 지원했던 상담은 2017년 2월 말에 접수해서 2020년 작년 10월에 종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의 4년 넘게 이제 지원했던 사례고요. 이렇게 지금도 한 사건은 2018년에 접수했는데 아직 검찰 수사 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저희에게서 저희가 조사하고 검찰 경찰 고발까지도 한 5, 6개월 걸렸었고요. 경찰에서 한 1년 걸렸고요. 경찰에서 검찰의 송치 의견으로 넘어갔는데 그러고 나서도 지금 1년 한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어서 이제 변호사분이 이제 육아휴직 중이셔서 그 사건들을 제가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런 사건들을 사실은 뒤로 밀리는 거예요. 계속 확인하고 이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 저도 이제 자꾸만 기억에서 지워지고 있고 이 사건을 대응할 수 있는 지금 만약에 저한테 검찰에서 저를 불러서 이 사건을 조사하자고 하면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진술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저희 사건 중에서는 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저희 기관 직원들이 갖춰야 할 자세? 이거라고 제가 이름은 붙였지만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들을 좀 단계별로 이럴 때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좀 재미있게 써본 거고요. 먼저 보시면 신고 접수 단계에서는 피해자분들이나 아니면 그 관계인분들이 저희 관련자분들이 전화하실 때 대부분 감정이 격해 있는 상태로 전화를 하세요. 저희 기관에 1차로 신고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없고요. 경찰에 갔는데 안 돼, 동사무소 가서 얘기했는데 거기서 할 수 없다고 해, 뭐 지역에서 본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곳들을 알아봤지만 다 안 된다고 하셨고, 그러다 보면 저희한테 오실 때는 이제 화가 나신 상태로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끝까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중에서 감정과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처음 접수 단계에서 가장 어려웁니다. 처음부터 저희를 안내해 주시면 참 고맙겠는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시고 나서 안 되면 저희한테 오시는 게, 단체들도 마찬가지세요. 지역의 단체들도 본인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은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잘 해결 안 되고 행위자분이 뭐 격렬하게 저항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저희한테 오시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접수 단계에서부터 잘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화난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지지도 하면서 저희를 신뢰할 수 있게 그 분위기를 계속 유도하고 이런 노력도 필요하고요. 신고에서도 한 시간씩 이렇게 얘기, 한 시간 막 그분의 스토리를 다 얘기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끊거나 하면 그다음부터 저희랑 사건 연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시거나 막 감정적으로 막 말씀하셔도 그걸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진실인지 아니면 허위인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하는, 그래야 저희가 이걸 학대로 의심할 건지 아니면 그냥 정서적 지지로 끝나고 말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서 초기 단계부터 이런 역할들을 좀 해줘야 되고요. 현장 조사에 가서는 날카로운 눈썰미, 온화한 미소, 상대를 제압하는 눈빛, 뭐 끝까지 파헤치려는 끈기,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뭐 사실은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실제로 나가봤을 때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면서는 물건들의 위치라든가 경찰들이 갖고 있는 현장을 파악하는 그런 눈썰미들이 있어서 저 물건이 저기에 있는 건 뭔가 있었던 사건이 뭔가 있었던 거다, 아니면 그 이제 조사했던 내용과 비교를 하면서 스캔을 할 수 있어야 그것들을 이제 저희가 사례회의에서 모으면서 하나하나의 퍼즐들을 맞추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을 바라볼 때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날카로운 눈썰미를 필요하고, 피해자에게는 피해자를 만났을 때는 저희가 당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한 온화한 미소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행위자를 만났을 때는 그 사람에게 기죽지 않고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눈빛도 사실은 필요, 저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제권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그런 신뢰를 통해서만 사건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농담으로 저희 직원 중에 그 되게 동안인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에게 행위자를 만나거나 현장 조사를 하러 갈 때 저희가 맨날 농담처럼 눈썹 문신을 해주면 안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동안이어서 행위자분들도 여성인 사람들에게, 여성들에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무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동안인 상담원이 나갔을 때는 더 심하니까 저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뭐 나가기 전에 화장을 뭐 어른스럽게 하고 와라, 뭐 이런 농담으로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장조사에 나갔을 때는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지도 사실 되게 중요한다고 생각해요. 가기 전에 이 사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선입관을 갖는 순간 그 사건은 끝까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일단 본인의 선입관에 갇혀서 상담원은 끝까지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든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치려고 하는 끈기가 있을 때, 그리고 상담원의 적극성이 얼마나 현장조사에서 발휘되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전개는 정말 다이나믹하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응급조치 상황에서는 현장조사에서 이제 분리가 필요하다 했을 경우 뭐 다행히 행위자분이 저항하지 않거나 이러면 뭐 큰 어려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뭐 행위자분이 저항하거나 뭐 관계자분들도 막 나와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신속하게 판단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막
시나리오도 준비를 하고요. 사실은 가기 전에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행위자를 다른 곳에서 상담을 하고 그 사이에 뭐 이렇게 모시고 나온다든가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이제 응급조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긍박한 상황에 대한 판단력도 필요하고 소리 지르고 폭력적인 행위자들을 만났을 때 그 협박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 의지일지 그게 힘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것도 저희들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응급조치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텔에 어제랑 그제 모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저희가 경찰, 뭐 1366 쉼터, 노인보호 쉼터, 장애인 쉼터, 그 다음에 뭐 경기도에 있는 365 쉼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는 피해장애인 쉼터를 피해장애인을 받아주진 않는데 저희랑 이제 어떤 때 이제 잘 협력이 되면 받아주는 곳들도 있어서 이런 곳들에 다 전화를 돌리고 이분이 갈 수 있는 곳들을 확인하는 것.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현장 조사를 나갈 때면 팀을 나눠서 한쪽 팀은 그 현장에서 나가서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고 현장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런 기관들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은 사무실에서 배정해서 사무실에서 지금 분리해야 되니까 빨리 조치 알아봐라 라고 해서 이분의 그 장애 유형이라든가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긴급하게 전파하면 이제 이쪽에서 전화를 돌려서 상황을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어디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제 그쪽에서 긴급 분리하는 이런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물론 너무나 상황이 급박해서 그런 조치 없이 그냥 모시고 나올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어제 같은 상황도 응급분리를 해야 되고 당사자를 아무리 설득했지만 집으로 가시겠다고는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행위자분은 너무 술을 많이 드셔서 저희가 보낼 수도 없고 원래 처음에 신고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6시가 되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은 그냥 퇴근하시더라고요. 저희 두고 한 명만 저희랑 얘기하고 있던 담당자만 두고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버틸까? 공무원들도 좀 당해보게 우리도 좀 버텨볼까? 이런 얘기를 나눴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 장애인분이 더 힘드시니까 가자 어차피 여기 있다고 이쪽에서 지원할 거 아니고 우리가 책임질 건데 가자라고 해서 저희 사무실 모시고 와서 그때부터 이제 상황을 수습해서 모텔로 모시고 퇴근한 직원 불러서 밤에 근무하게 만들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응급조치할 때는 직원 간의 협력도 매우 중요한 어느 순간에 판단이 한 명이라도 좀 느려지거나 긴급하게 협력체계가 구성이 안 되면 이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체되고 그러면서 좀 어그러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례 판정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한숨과 한탄이죠. 네, 저희 직원들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 사례 판정은 사실은 쉽습니다. 학대인지 아닌지를 보는 건 쉬워요. 이게 근데 저희 직원들 매번 회의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학대가 아니라고 우리가 지원 안 할 거냐. 어제 그분 어떻게 보면 그냥 부부싸움이세요. 술 드시고 부부싸움 한 거라고 치부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이분의 폭력이 있었던 걸로 저희 대화 속에서 얘기가 됐고 현재 갔을 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응급조치를 한 거였는데 저희 사례 판정에서는 학대가 아니지만 그래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고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 판정이 제일 어려운 건 집단시설, 거주시설에 대한 사례 판정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만 확인되고 있고 대부분 증거들이 없는 상태로 이야기가 접수되기 때문에 피해자나 목격자들을 진술하지만 요즘 접수되는 사례 중에 피해자를 신고인이 교사해서 사건을 조작하는 사건도 실제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책들이 참 쉬워요. 커피. 장애인분들 다 건강 생각해서 거주시설에서 커피를 제한해요. 하루에 한 개? 우리 늘상 먹는 커피를 거주인분들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계신 분들은 하루에 커피를 배급받듯이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커피 하나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이분들에게 내가 너 잘하면 커피 줄게 아니면 이번에 외출 나갈 때 너 데리고 나갈게 이런 것들로 아니면 뭐 그냥 힘으로 너 말 안 들으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나 어떤 사람인지 알지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사건이 조작되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머리가 아프네요. 그 내부 갈등이 있고 내부 갈등을 인권 침해라기보다는 뭐
다양하게 접근해서 그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 알력 싸움을 하면서 승진이라든가 내부의 알력 관계들로 인해서 인권 침해를 물고 늘어지는 것. 네, 그런 식으로 좀 접수되는 경우, 아, 이 신고, 이런 말씀 좀 드리면 좀 그런데, 신고인의 행위도 적절하지 않을 경우, 저희들이 정말 고민된, 신고자 보호라는 것과 이분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저희들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숨과 한탄이 제일 많고요. 이 사례 판정했을 때 저희들의 관점은 피해자 중심성으로 판단하자. 이 행위들이 뭐 증거가 없고 경찰처럼 우리가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사건을 판정한다라면 학대의 범위는 너무 축소될 거고 우리 기관이 있는 의미가 매우 희석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자의 중심으로 판단하자라고 중심을 놓고 판단하고 있고 장애에 대한 이해, 장애 감수성, 인권 감수성을 바탕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복 지원 과정에서는 필요한 것들이 법적 지식도, 법률 지식도 많이 필요하고요. 저희 직원들 이제 한 2년, 3년 되면 고발장 써오라고 하면 써옵니다. 한 번도 고발장이라는 걸 써본 적도 없고 경찰을 가본 적도 없지만 어쨌든 기본 구성 틀은 갖고 오고 그걸 변호사님께 보내서 자문받아서 이제 제출하는 형태를 하고 있고요. 뭐 어려운 이야기지만 어쨌든 직원들이 이렇게 이제 그 몇 년 지나면 다 하고 있지만 기본 지식이 없을 경우는 참 어렵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정책론이나 이런 데 정책이나 제도론에서 좀 법을 좀 배우긴 법제론에서 배우긴 하지만 상당히 미약하고 그냥 그런 법이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훑고 지나가다 보니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뭐 어쨌든 여기 다 사회복지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법학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법적인 마인드, 리걸 마인드라는 건 사실 오래 공부를 해서 형성되는 거다 보니 처음엔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들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서도 그냥 쉽게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안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들을 공무원을 이해시키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게 저희의 역할이거든요.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거 지원해 주세요. 그럼 그쪽에서 계속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요. 안 되는 이유가 수백 가지입니다. 그럴 때 이게 왜 돼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도 부양의무죄에 걸려서 안 돼, 뭐에 걸려서 안 돼, 뭐에 걸려서 안 되지만 이분이 학대 피해를 받았고 이분이 자립을 위해서는 가족과의 단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이제 공무원들하고 갈등을 많이 빚습니다. 대부분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무원을 이해시킬 정도. 뭐 활동지원 서비스 요즘은 그나마 조금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완화됐지만 2019 장애등급제 폐기 전까지만 해도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네, 장애 등급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런 제도나 법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끊임없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건 하나가 생기면 저희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사회복 사업 안내, 거주시설 사업 안내, 무슨 이런 안내책자 400페이지, 500페이지짜리 하나 다운받아서 그거 읽으면서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어디가 문제인지를 파헤치는 공부를 또 합니다. 지원 과정에서. 그리고 장애 부모에 대한 이해는 사실은 행위자분들이 부모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녀 양육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행위자분들을 계속 행위자로만 보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럼 다 분리하면 끝인 거예요. 근데 분리가 가장 최우선은 아닌 거고 그 장애인 같은 경우 가족과의 떨어져서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더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가정 내에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드릴 때 기본으로 갖고 있는 게 장애 부모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있다라 그러면 대화 자체를 거부하세요. 저희 직원들 그 아까 얘기한 이제 눈썹 얘기나 이런 것도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니네 애 키워봤어? 장애 자녀 키워봤어? 근데 저희들한테 가면 이제 대부분 그런 얘기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나이가 있고 하니 그런 이야기들 안 하시는데 젊은 직원들이 가면 100% 그 얘기 하세요.
니까 떡들이 와서 뭐할 건데 내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2박 3일을 풀어도 어려운데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하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교육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지원 과정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매우 중요하고요. 거주지원 같은 경우도 뭐 비용의 문제라든가 임대주택 마련이라든가 저희가 뭐 예전에는 저희가 직접 LH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그 거주지원 신청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은 가능하면 지역사회에 있는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지원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고민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때 그럼 어디까지의 정보들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할 것이냐 민감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끊임없이 있고요. 엊그제 이제 아까 그분 긴급조치를 할 때도 경찰 이래서 안 돼요. 동사무소 이래서 안 돼요. 시청 뭐 이래서 안 돼요. 다 권한 받기라는 거예요. 1366은 전화하니까 뭐 이분이 이제 보조기기를 사용하시는데 침대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런 게 없고 그다음에 비장애인 중심이라서 지원 인력이 없어서 혼자 식사를 하거나 이런 거에 지원 인력이 없어서 불가능하고 경찰은 뭐 아예 그런 뭐 지원 방법이 없다라고 그냥 잘라버리고 뭐 이런 경우에 그 사람들하고 끝까지 싸워서 뭔가를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의 권한 그리고 뭐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권익공익위원회 기관의 역할과 권한이라는 게 사실 되게 미비합니다. 그 권한으로 따지면 저희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권한을 넘어서 당사자를 지원하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기관 또는 공무원들과 싸울 수 있는 에너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뭐 지원하면서는 인간에 대한 연민, 인간에 대한 존중, 모두가 권리를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 그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게 우리이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회복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니터링은 요즘은 이분 전화가 좀 줄었는데 하루에선 정말 한 50통씩 하셨던 분이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계속 저희한테 전화를 하셔서 저희가 퇴근할 때까지 본인의 일상을 나 밥 먹었어? 나 뭐 했어? 저 사람이 뭐 했어? TV에서 뭐 나와? 뭐 이런 얘기, 뭐 동생한테 전화 왔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한테도 매일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으세요. 지역에 있으시니 저희가 지역에 있으면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 저희 기관에 그냥 오셔서 안부를 묻기도 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그냥 인사하기도 하고 차 한 잔 마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자립 지원했는데 회동 지원사 없는 시간에 밥 해 먹어야 되는데 나 이거 뭐 어떻게 먹냐고 물어보시는 전화들도 있고요. 그래서 전화로 저희 직원 동태는 이렇게 쓰시고요. 뭐 이런 동태를 사 오셨다고 하셔서 이런 것도 저희들은 실제로 업무의 영역이 정말 다양합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분들과 소통하다 보면 다 전후 사정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상황 전달에 어려움이 있으시다 보니 그래서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짜증과 화를 가끔 내시기도 하고 그래도 친절히 받을 수 있는 인내. 저희 오늘 이제 저한테만 화를 안 내신 분이 한 분이 저희 직원 이상하게 왜 그 다른 직원들하고 원래 되게 잘 지내셨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직원들이 받으면 무조건 화를 내시고 저만 바꾸라고 하시는 이제 젊은 여성 장애인 분이 계신데 이제 이런 경우도 직원들은 혹시라도 싶어서 화를 내거나 이럴 수가 없으니 이분에게 어떤 위험이 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아니면 뭐 이분이 유일하게 연락하는 곳이 우리인 경우 아무리 당사자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도 손 내밀 곳이 우리밖에 없을다라고 생각하면 그 전화를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 운영의 원칙은 전국 동일하게 권익공호기관들이 갖고 있는 거고요. 당사자 우선, 전문용어,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 비밀보자. 이게 전국 권익공호기관의 원칙이라면 저희 기관에 있는 원칙 하나 더를 말씀드리면 인권 친화적 기관 운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사례회의도 인권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논의를 통하고 다양한 지점에 대한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의 구성에 있어서도 저희는 좀 다양성을 존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관장님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이세요. 뇌병변 중증장애인이신데도 지금 저희 기관에서 일하고 계시고 저희 기관의 특성상 현장 조사나 막 다양한 다이나믹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일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장애인 당사자를 관장님으로 모시고 있는 건 장애인에 대한 이해는 아무리 비장애인들이 공부하고 교육해서 그것들을 습득하는 것과 몸소 본인이 알고 있는 장애 감수성은 정말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관장님을 이렇게 이제 장애 당사자로 모시고 있고요. 저는 처음에 직원들을 뽑을 때도 지금 성별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그 뭐 호봉 인정은 되지 않지만 저는 직원들을 뽑을 때 육아에 대한 경험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육아를 해서 사람과의 소통을 해보고 아이와 교감을 해보고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성 상담원들은 가능하면 이제 육아 경험이 있는 분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래야 이제 보호자나 아니면 피해자인 분들을 소통할 때도 그 감수성을 갖고 소통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좀 다양한 지점에서 인적 구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연령대도 사실은 구분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성이 40대가 3명, 뭐 30대, 20대 이렇게 다양하게 인적 구성을 뽑을 때도 그 구분을 좀 통해서 좀 하고 있고요. 이거 몇 시까지 하죠? 제가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네네. 저희 어려운 점을 좀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역사회는 일단 장애인은 다 보호해야 되고 무능적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해줘야 된다는 관점이 너무 많으세요. 공무원들도 다 그러시고 주변의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주변 분들이 너무나 많은 개입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있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서 정보를 협력체계를 구축할 때 장애인의 모든 정보를 알고 싶어 하세요. 피해 내역도. 근데 저희는 피해 내역 말고 좀 지금 지원이 필요한 내역만 알면 안 되겠냐라고 하지만 또 거기도 이제 무슨 이제 다 체계들이 있고 하다 보니 이제 다 알고 싶어 할 경우 비장애인들이면 본인이 선택해서 나 그거 안 할 거예요. 나 그 정보 주기 싫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좀 어려우신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야 내가 도움을 받으려면 내 정보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 모든 정보가 다 공유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관기관에도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친화적인 공무원분들. 네. 이거는 뭐 크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지역에서의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시설을 옹호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으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서 문제 해결 방향도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어려운 건 저희가 다녀오고 나서 장애인의 비하 발언과 그런 비하 호칭을 들을 때 저희 직원들은 다녀오면 너무 힘들어요. 뭐 그런 거죠. 일선 분들은 만나면 애들이, 다 애들이에요. 성인이 된 장애인 분들인데도 저희한테 얘기할 때 공무원분들도 그냥 실속게 쟤네들이, 애들이. 막 나이가 한 40대 이렇게 됐는데도 그 부분이 없으셔서 어떤 때 이제 저는 그 발언이 매우 불쾌합니다. 장애 당사자이시지만 성인이시고 좀 존중하는 호칭을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저희 직원들은 좀 그런 부분들을 다녀오면 힘들지만 그 앞에서는 이제 말을 아직은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요. 네. 요즘 제일 어려운 건 저희 이제 사례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들 중에 다 어려운 얘기밖에 없는데 피해자 진술의 어려움입니다. 유의미한 진술을 듣기 어려울 경우. 현장조사나 상담을 했지만 유의미한 진술이 어려울 경우, 그 다음에 일시장소 특정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우리는 일상에서 내가 혼난 이유를 끊임없이 밝히고 살았잖아요. 난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내가 혼난 거에는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성장했기 때문에 장애인분들도 어떤 사건이 폭행 사건이 있던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내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제 진술을 꺼려 하시는 내가 혼날까 봐 이거를 아니라고 말씀드려도 그거에 대한 관념을 깨긴 참 어렵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 진술이 어렵고요. 진술 일관성이 유지 어려움, 주변 사람에 대한 진술 오염 가능성 매우 높고요. 시설 내 종사자 간의 갈등에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이용하는 경우 요 사건입니다. 저희 지금서 요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관에서 그 종사자를 없는 사실을 장애인에게 주입시켜서 있는 사실처럼 신고를 했고 저희를 사건을 오인하게 했던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업무방해로 고소를 할 것인지 뭐 이런 논의까지도 좀 진행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경찰과 무고죄 부분 이런 부분 무고죄가 성립이 안 돼서 저희가 고발을 해서 업무방해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쉼터 응급조치의 어려움은 쉼터가 있지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지원 체계들이 없어서 저희 쉼터가 부족할 때 체험원 입주를 한다든가 단기 체험원 생활을 한다든가 모텔을 지원한다든가 365 쉼터를 입수한다든가 뭐 가장 어렵게는 지역에 있는 활동가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지원했던 경우도 있고요. 쉼터를 시설처럼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한 고민도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쉼터들이 운영의 측면에서 봤을 때 쉼터가 인권에 대한 감수성 없고 권리와 관계된 분들이 아닌 법인 시설 쪽에서 다들 사회복지 법인들에서 쉼터를 운영하고 계시다 보니 쉼터 운영을 좀 시설처럼 운영하고 있는 면들이 있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거의 가능한 곳이 없습니다. 저희 이분도 그 쉼터를 들어가시면 되는데 침상이 없어서 못 들어가셨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이나 이런 데 안전바도 없는 곳들도 있고 기본적인 그런 편의시설조차도 안 돼 있는 시설들이 있어서 중증장애인의 지원이 좀 불가능하고요. 장애아동보건과 관련해서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기관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주제로 매번 고민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학대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들입니다. 뭐 현재는 학대가 아니지만 뭐 그리고 후견인도 있고 뭐 하지만 예방적 옹호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 같은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여력이 닿는 데까지 하다 보면 이제 직원들이 지치게끔 어느 선까지 우리의 범위로 설정하고 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요. 미성년 장애인의 경제적 착취 사건의 경우 대리권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호자가 법정 후견인이지 지방자치단체인 거나 뭐 이런 경우에 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피해자의 진정한 회복이 경제적 보상이나 경제적 회복인데 이제 민사까지도 그럼 저희가 지원해야 되느냐 부분. 뭐 저희가 노동력 착취 같은 경우는 민사까지도 진행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사건의 경우 민사는 지금 거의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활동지원제도 부정수급은 장애인 학대인가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계속 신고들이 들어오는데 이걸 학대로 볼 것이냐 누가 그럼 서비스를 못 받은 거를 학대라고 볼 수 있냐 뭐 이런 고민들도 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그러니까 여성 성폭력 사건들은 어느 정도 체계화가 됐습니다. 해바라기 센터가 있고 진술 조력 제도가 있고 뭐 별도 수사청이 있고 이런 지원 체계가 있을 때 장애인 사건은 그러면 권익공무기관이 어떻게 접근할 거냐? 뭐 저희의 할 수 있는 건 신뢰관계인 동석 정도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럴 경우 이게 유의미한 활동인 거냐 아니면 그것도 그냥 해바라기 센터나 이렇게 아예 맡기는 건 더 그게 더 효율적인 아니 더 전문적인 지원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고민들도 있고 현장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사건들을 지원 나갔을 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전부 다 경찰서를 통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요. 112 신고를 하거나 그래야 해바라기 센터 지원이 되거든요. 뭐 그런 문제들부터 저희가 성폭력 사건에서 지원하기에 대한 한계들이 좀 많아서 고민이고요. 지원 체계를 위한 개선 과제는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주민센터 직원들 다 퇴근했어요. 저희만 남겨놓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의무, 장애인의 인권 보장에 관한 의무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그냥 권위공호기관이 하겠지라는 안일한 판단들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갔을 때 모든 책임을 저희에게 전가했을 경우 공무원들과 좀 어려움이 사실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원 체계는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충실하게 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인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좀 책임을 미루는 경우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저희가 확대가 아닌 경우 지원해야 되는 경우들이 성실히 많습니다. 파산, 신용회복 지원. 예전에 누군가가 내 돈을 쓰고 어떤 모르는 사람이 한 10년 전에 쓰고 지금 나한테 막 채무 독촉이 들어오고 압류가 돼서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럼 이거 확대로 보고, 확대로 보기는 어렵죠. 행위자도 없고. 그리고 증거도 확인도 안 돼요. 본인의 진술만 있는 경우. 확대 판정이 어렵지만 당장 이분은 그거로 인해서 너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파산이라든가 신용회복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요. 지역에서 뭐 자립을 요청하시는 경우 주거 지원해야 되고, 정신병원 퇴원 후에 저희한테 이제 의뢰 들어온 경우, 저희들이 확대는 아니잖아요. 자기 방임의 성격은 있지만 이런 경우에 어려움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이런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권위공호기관이 아닌 생활, 장애인 생활지원센터처럼 일상에서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별도로 있었으면 좋겠다. 뭐, 장애인분들, 활동자, 동사무소 가실 때 저희한테 가달라고 해주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본인한테는 그게 너무 어려우며, 가서 활동지원 모르는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은데 언어장애가 있거나 이러면 공무원이 들은 척을 안 하고 못 알아듣겠다고만 해요. 근데 저희가 가서 전달하면 그 사건이 훨씬 쉽게 되거든요. 그분은 이렇게 몇 번을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은 저희가 가면 쉽게 해결되니 당사자분들은 그게 너무 절실하신 거예요. 근데 학대가 아니지만 그분에게 필요한 서비스니까 해야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 역할을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지원책이 필요한 건 아닌가. 탈시설 커뮤니티 케어가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지역에서 소소하게 장애인분들이 자립해서 살고 있을 때 등 하나 갈거나 무슨 뭐 저희한테 화장실 막혔다고 전화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서비스들을 그럼 어떤 곳에서 할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좀 심도 있는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상으로 마치 너무 정신없이 와서 죄송하고요.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았나 봅니다. 네, 이상으로 네 마치겠습니다. 네. 아, 네. 저 줌으로 참여하신 그 연구진들 분들 혹시 질문사항이